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유튜브 밸류테인먼트에서 이번에는 보디빌딩 레전드 숀 레이를 인터뷰하였는데요. 전체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하나의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흥미로워서 여러분들께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에 앞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채드 니클스입니다. 채드 니클스는 1990년도 말에 굉장히 유명했던 보디빌딩 코치였습니다. 사실상 스테로이드 코치라고 봐도 무방하죠. 당대의 유명한 간판 스타인 로니 콜먼, 플렉스 윌러, 나세르 엘손바리 등과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채드 니클스와 숀 레이가 처음 만났던 연도는 1996년도 미스터 올림피아가 끝난 직후입니다. 당시에 숀 레이는 도리안 예이지를 상대로 2위를 기록했죠. 채드 니클스가 주최했던 시합에서 게스트 포징을 했던 숀 레이에게 채드 니클스는 같이 일할 것을 제의합니다. 보디빌더로서 건강한 커리어의 문제, 넓게 생각하면 생명까지도 연관될 수 있는 이 약물이라는 것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이 깨름칙했던 숀 레이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후 채드 니클스는 공적인 장소에서도 숀 레이가 본인과 일했으면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됐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지만, 숀 레이는 이후에 열렸던 9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나세르 엘손바리가 도리안 예이츠에게 패한 것을 예를 들며 이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채드 니클스와 함께 일을 했지만 죽음을 맞이했던 바디빌더 돈 영, 나세르 엘손바리, 달라스 맥카버 등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장례식마저 참석하지 않았던 채드 니클스의 인성에 대해서 거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드 니클스의 코칭 제안을 거절했었던 밀로사 체프, 케빈 레브론, 그리고 숀 레이와 중간에 도망쳐 나왔던 폴 딜렛이 현재까지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2001년도 올림피아에서 거의 죽음을 맞이할 뻔했던 로니 콜먼에 대한 일화도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당시에 로니 콜먼은 시합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욕조 안에 얼음물을 가득 받아놓고 누워있는가 하며 1갤런짜리 물을 탈수 증세로 인해서 전부 마셔버렸다고 합니다. 숀 레이는 이에 대해서 세상에 어떠한 코치가 선수가 쓰러져 가는데 옆에서 멀뚱히 지켜볼 수가 있느냐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숀 레이는 2017년도 고인이 된 유망했던 바디빌더 달라스 맥카버가 채드 니클스와 일한 지 8개월 만에 사망했던 점과 과거에 채드 니클스와 일했지만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던 톰 프린스가 여전히 채드 니클스에게 의리를 표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숀 레이는 여전히 분노가 섞인 어조로 채드 니클스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돈 영, 나세르 엘손바리, 달라스 맥카버 등 그와 함께 일했지만 죽음을 맞이한 바디빌더들의 장례식에 나타났다면 그를 존중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